내가 군대에서 보안대에 있었어. 방습대. 그러니까 군인인데 머리를 기르고 다녔어. 머리 안 깎아. 논산훈련소에서 방첩대 간 사람만 머리를 안 잘라요. 그래서 나는 머리를 하이칼라로 다 해가지고 뭐 머리 길고 다른 군인들은 싹싹 면도칼로 밀었잖아. 그래 전방 부대에 갔는데 저 전곡 연천 내가 506 부대에 있었어요. 506 부대에 있었는데 506 부대 가날이 전 사단이 넓어 서부전선 일대야. 506단 506 보안대 육군단 사령부에 있어요. 자장리에. 거기 들어가서 있다가 절로 파견을 나갔어요. 근데 나는 집차도 타고 다니고 아주 환경이 좋죠. 그리고 군부대에 있지 않고 별도 민간 가옥 같은데 이렇게 군인인데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 보안부대예요 그게. 가 있는데 밤에 어떤 부대를 갔는데 밤에 연탄 도둑이 많아요. 전방에 갖다 날라난 연탄 이걸 밤중에 장교들이 하사관들이 자기 집으로 싣고 가요. 연탄을 싣고 와서 자기 집에 불 떼는 데 써요. 그러니까 그 수위시 그런 정보가 돌아오면 가서 지키고 있어야 돼. 부대 앞에 수모가 있어요. 수모 있으면 터르기 나가는데 보면 연탄이야. 부대에 쓰라고 갖다 난 연탄을 아예 한 트럭 싣고 나가요. 가서 팔아먹기도 해. 근데 연탄만 갖다 놓으면 연탄이 없어진다는 거야 자꾸. 그 연탄 도둑들이 많습니다 전방에. 뭐 옛날 군인들이 좀 그래서 어려우니까. 그래서 연탄이 통째로 사라진다는 거야. 그냥 부대 앞에 가서 있는데 이제 내가 있는 걸 아무도 모르게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있는데 어떤 여자가 밤늦게 와가지고 막 울고 있는 거야. 면회 온 여자야. 자기 애인을 찾아서 면회를 전방에 왔는데 집안치 없죠. 군부대밖에 없어요. 거기를 택시를 타고 간신히 왔어. 연천에서. 그 뭐니까? 와가지고 부대 왔는데 자기 애인이 훈련받으러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훈련 기간이 있어요. 그럼 어디 있냐? 거기서 멀리 떨어진 훈련소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돌아갈 생각하니까 택시를 부를 수가 있나? 뭐 애인이 있었으면 뭐 조치가 있을 텐데. 아, 여자가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니까 자기 애인을 찾아왔는데 훈련받으러 갔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돌아갈 수가 어디서 차를 부르고 뭐 어떻게 가야 될지 집도 한 채 없어. 군부대 앞이야. 근데 참 내가 그때가 20대 아닙니까? 응? 네. 내가 속으로 얼마나 부럽겠어. 나는 내려오는 여자가 없어요. 왜? 공부밖에 몰랐으니까. 여자를 새긴 적이 없었다니까. 얼마나 내가 순수했겠어 신인이. 오직 공부. 오직 한눈을 팔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려온 여자가 신기해 안 신기해? 신기하잖아요. 야 참 부럽다. 그 남자는 이런 애인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한편으로 철학 맞아 안 철학 맞아요? 아, 철학 맞죠. 그런데 내가 어떤 마음이 딱 생기냐면 나는 약한 사람을 보고 못 지나가요. 당장 훈련소장한테 전화를 했어. 보안대니까 내가 전화를 하면 다 받아야 돼요. 훈련소장이 없고 일찍 사령관이 육군 소령인가 뭐 중령인가 있어. 바꿔주는 거야. 일찍 사령관 바꾸세요. 뭐 보안대에서 전화하면 적극 받아요. 왜? 그 사람들의 동향보고를 계속 올리는 자가 내니까. 아, 이런 병사가 거기 있냐고, 있다고. 그 지금 여자 하나 내 데리고 가니까, 당장 불러내라고. 그럼 오늘 하루 휴가 주라고. 그래, 부대에 싣고 갔는데, 거리가 멀어. 가면서 그 여자는 그래도 눈물을 찔찔 흘리고 있는 거야. 속으로 부럽죠, 그죠? 야, 저런, 남자는 이렇게 울어주는 여자도 있구나. 나는 내가 거기서 많이 깨달았어. 그래 데려갔는데 그 부대에 도달해가 그 남자가 딱 나왔는데 내가 부대자 그 책임자한테 이야기해서 하루 휴가를 내보냈어. 내보내는데 걔들이 차가 없잖아. 내 차를 싣고 또 연천까지 도시가 완전히 나는 그냥 완전히 운전수 노릇만 하는 거야. 아, 정말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몇십 년 전이죠, 그죠?
한 50년, 한 40몇 년 전인데, 그때는 전방이 무슨 전쟁터처럼 그랬어요. 약간, 그러니까 그게 밤중에 두 연인을 만나서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고 둘이가 우는 거야. 이거는 만날 수가 없는 사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만나게 되니까 내한테 고마울 거 아니야. 엄청나게 고마워하는 거야. 그런 좋은 일을 사람이 하면은 그게 좋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많이 배웠어. 그래가 연천에 갔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남자가. 사람이 없는 데다 좀 내려달래.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너무 중심지에다 내리지 않겠다는 거야. 그건 군인들도 많고 사람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단둘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야. 자기 애인을 만나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변두리 무슨 저 뭐 그때는 모텔이 없어요. 여관 같은 거. 그런 변두리에다 좀 채워달래. 사람이 좀 적은데 자기 상관이나 이런 사람을 보면은 그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내가 그런 변두리에다 내려주는데 기분이 어떻겠어? 아, 애인을 만나면 사람이 없는 데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많이 배웠어요. 거기서, 야, 전방에 매녀오는 여자, 그렇게 이쁘게 보여. 여러분은 그거 잘 모를 거예요. 그 여자가 찾아오는 여자는 대단히 좋은 여자들이야. 그래서 그 쓸쓸한 부대를 그 찾아온, 그 가을에 찾아온 여자를 지금까지 나는 안 잊혀져. 그 내 애인은 아니야. 나는 애인을 만들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구나.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 그런 걸 내가 보고 내가 참, 내가 눈물이 다 나요. 그 여자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여자가 나왔는데 내 애인이 내가 그 남자가 나왔는데 내가 나온 것처럼 기쁜 거야. 둘이가 끌어안는데 내가 끌어안는 것보다 더 기분이 좋은 거야. 무슨 이제 이해가죠? 아무리 남이지만은 남이 잘 되는 걸 그렇게 기뻐해야 돼. 무슨 이제 알죠? 내가 애인이 없고 저놈은 애인이 있구나. 그래 내가 질투해가지고 내가 불만족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야. 나는 고생하더라도 저 남자가 애인을 만나는 게 기쁜 거야. 알겠죠? 불만족하면 되나? 절대적으로 불만족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라야식을 깨끗하게 간직해야 돼. 그렇게 내가 만약에 신인이 아니라면 그런 행동을 하면 복 받겠어? 안 받겠어? 복 받는 거죠? 남을 만나게 해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것이 내 말라야식에 들어있을까 안 들어있을까? 들어있죠? 그러니까 내 말라야식에는 아름다운 게 너무 많아. 아름다운 게 많이 들어있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는 지금 군대 생활 때 못 해본 걸 하는 거야. 면회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리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젊을 때는 쓸쓸하고 고독하고 면회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런 군대 생활을 한 군인들이 사고를 많이 쳐요. 근데 면회하러 오는 여자가 있는 사람은 사고를 안 치는데 갑자기 여자가 편지가 끊겨버려요. 자기 애인이. 그런데 어떤 여자는 결혼한다고 연락이 와. 왜? 그건 아예 마음을 바꾸라 이 소리야. 그러면 요놈이 총을 자꾸 만져서. 총을. 그놈하고 같이 가서 총 쏴러 가면 불안해. 그렇지 않겠어요? 저 자식이 저 애인이 편지가 안 오더니 맨날 총알만 만지고 뭐 요르사니까 이상하잖아. 저러다 자살한다니까. 자살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군대라는 데는 여자가 면회 오는 사람은 굉장히 화색이 좋아. 근데 한 번도 면회 안 온 애는 언제나 불만족 표정이야. 걘 건드리면 폭발해. 아, 안 그렇겠어요? 우리 원장님은 군대 생활할 때 면회를 왔을까? 이리 와봐요. 내가 왜 이 말라야식을 얘기하냐면 이 말라야식이 그렇게 재밌는 거야. 알겠죠? 그거를 저장해 놓는데 나쁜 걸 많이 저장하면 다음 생에 버려. 알겠죠? 그래 나면 요게 고정 종자식이나 함장식이나 저장식 이런 아래야식이나 무의식에 들어가면 그게 다음 생에 올 때 인물이 잘 생겨져. 맞아. 남을 많이 도와줬으니까.
근데 맨날 불만족, 불만을 가진 자는 다음 생에 얼굴이 좋아질까? 이거 시험에 붙으면 뭐 붙었다고 소주. 시험에 떨어졌다고 소주. 엄마한테 꾸지름 들었다고 소주. 엄마한테 칭찬 들었다고 소주. 맞아, 맞아요. 맨날 술파티야. 인생 망치는 거예요. 알겠죠?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